그 장소로 왜 갔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명이라는 거죠. 아, 지금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이라는 그분이 정말 그 버스를 안 타가지고 뭐 탔는데 살아나셨는지 아니면 안 타가지고 그 차를 놓쳐서 안 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네, 이러세요. 바람은 나고요. 이러습니다. 아까 그 타고 안 타고 그거 결정한 것도 자기의 의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도 곧 내 운명에서 이렇게 그 밀려가지고 싸우시는 거 같아요. 아, 나 무서워. 어쨌든 내 운명이었다면 내가 안 타려면 끝까지 안 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은 내가 했어요. 그래. 내가 해서 탔기 때문에 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다. 발언! 네, 타고 안 타고 본인의 타고. 의지는 맞긴 맞아요. 맞지만 그 운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게 50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운명이라고 없으면은 참 이게 조금 세상 살아가는 게 조금 삭막할 것 같기도 하고 되는 대로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언! 아니 그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운명을 그래서 어떻게 반전된 얘기를 하고 본인은 누구라고 하지 지금 안중근 의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역전의 그 구멍을 통과한 총알이 그 정도의 그 자기 구체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러고 있는 일을 죽였어. 그게 어디 운명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나라의 운명이니까 이거를 나라의 운명을 바꿔 되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의지를 이상입니다. 잘하. 네, 발언. 아 얘기하세요, 선생님.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우연찮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명리도 약간 배워봤지만, 자기 사주하고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래도, 제가 왜 운명이라고 그러냐면, 이 똑같은 집에요. 방이 여러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방에서 살다가 이사 간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뒤에 온 사람이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게 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아파서 나가면 아파서 가고 또 어떤 방에 있던 사람이 집을 사서 가게 되면은 그것도 사게 되고 어렵게 사면 어렵게 따라가고 그런 경우를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것도 보면 희성이 아주 희성 만났거나 아니면 무슨 끈앞풀이 있거나 이 부동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조그마한 미세한 그게 끈이 없으면 부동산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물론 의지로 이제 자기 사주를 알아가지고 꼬불꼬불한 길로 안 가고 직선길로 이렇게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이번 올해는 힘들게 살아가는 해요라고 나오면 힘들게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100%는 아니래도 어쨌든 뭐 내가 힘든 길 가다가도 노력으로 좀 좋은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명이라는 게 거의 한 60-70%는 작용을 많이 한다고 봐요. 내 노력은 한 30%, 운명은 한 70%, 60-7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본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냥 우연찮게 8사람 탁 나타나서 그냥 턱 쉽게 되는 수도 있고 그날의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한 날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계약이 되는 달이 한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지지 않은 안 좋은 날에 계약이 된 거는 깨지는 경우가 한 60-7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이렇게 명리나 사주나 뭐 이런 게 그 연관돼서 따라오는 거구나라는 거 제가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발언. 선생님. 발언. 네.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쪽에는 의지, 이쪽에는 운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누가 정했습니까? 선생님이 정해주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이 정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의지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 운명은 아니잖아. 나 지금 생각했어. 아 그래서 맞습니다. 자 회장님 빨리 공격하세요. 빨리. 네. 회장님. 다 맞는 거 같습니다. 발언 아니 발언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운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운명이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죠. 그 운명 속에서도 내가 그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그렇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뿐이지 운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 운명을 가기 직전까지는 내 의지대로 최대한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자 의지팀 발언.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정 비결에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운명 있잖아요. 네. 운명이 있다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인간의 뇌는 무궁무진해 가지고 개발 여지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떤 뭐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사는데. 근데 노력을 할 경우에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겨가지고 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운명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 갖고 어떤 식으로 개척. 네. 그 장소를 왜 갔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명이라는 거죠. 아, 지금 그,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란이라는 그분이 정말 그 버스를 안 타가지고 뭐 탔는데 살아나셨는지 아니면 안 타가지고 그 차를 놓쳐서 안 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네, 이러셨어요. 발언 나고 이러셨습니다. 아까 그 타고 안 타고 그거 결정한 것도 자기의 의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곧 내 운명에서 이렇게 그 밀려가지고 싸우시는 거 같아요. 아, 나 무서워. 어쨌든 내 운명이었다면 내가 안 타려면 끝까지 안 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은 내가 했어요. 그래. 내가 해서 탔기 때문에 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다. 발언! 발언! 네, 타고 안 타고 본인의 의지는 맞긴 맞아요. 맞지만 그 운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게 50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많이 봤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운명이라고 없으면은 조금 세상 살아가는 게 조금 삭막할 것 같기도 하고 되는 대로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언! 발언! 아니 그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운명을 그래서 어떻게 만만증적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본인은 누구라고 하시죠? 안중근 의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역전의 그 구멍을 통과한 총알이 그 정도의 그 자기 구체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또 이러고 있는 일을 죽였어. 그게 어디 운명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나라의 운명이니까 이거를 나라의 운명을 받고 되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의지를 이상입니다. 알아. 네, 발언. 아 얘기하세요, 주님.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했는데도 우연찮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명리도 약간 배워봤지만, 자기 사주하고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래도 제가 왜 저 운명이라고 그러냐면 이 똑같은 집에요, 방이 여러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방에서 살다가 이사 간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뒤에 온 사람이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게 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아파서 나가면 아파서 가고 또 어떤 방에 있던 사람이 집을 사서 가게 되면은 그것도 사게 되고 어렵게 사면 어렵게 따라가고 그런 경우를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것도 보면 희성이 아주 희성 만났거나 아니면 무슨 끈 앞을이 있거나 이 부동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조그마한 미세한 그 그게 끈이 없으면 부동산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물론 의지로 이제 자기 사주를 알아가지고 꼬불꼬불한 길로 안 가고 직선길로 이렇게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이번 올해는 힘들게 살아가는 해예요 라고 나오면 힘들게 그렇게 비슷하게 되는 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100%는 아니래도 어쨌든 뭐 내가 힘든 길 가다가도 노력으로 좀 좋은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명이라는 게 거의 한 60, 70%는 작용을 많이 한다고 봐요. 내 노력은 한 30%, 운명은 한 70%, 60, 7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본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냥 우연찮게 팔 사람 탁 나타나서 그냥 턱 쉽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럼 그날의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한 날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계약이 되는 달이 한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지지 않은 안 좋은 날에 계약이 된 거는 깨지는 경우가 한 60, 7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랑 이렇게 명리나 사주나 뭐 이런 게 그 연관돼서 따라오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발언! 선생님, 발언!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쪽에는 의지, 이쪽에는 운명 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누가 정했습니까? 선생님이 정해주셨죠. 저희는 선생님이 정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의지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 운명은 아니잖아. 나 지금 그 생각했어. 아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회장님 빨리 공격하세요. 빨리. 네. 회장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발언 이랬어요. 발언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부연 설명해 주세요. 운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운명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 운명 속에서도 내가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뿐이지 운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명은 가지고 있지만 그 운명을 가기 직전까지는 내 의지대로 최대한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자 의지팀 발언.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정 비결에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운명이잖아요. 네. 운명이 있다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인간의 뇌는 무궁무진해 가지고 개발 여지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떤 뭐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사는데 근데 노력을 할 경우에는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겨가지고 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운명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 갖고 어떤 식으로 개척